내 이름은 치즈. 아, 내일 학교에서 독서 퀴즈 대회가 열리는데 아휴, 왜 이렇게 읽어야 하는 책이 많은 거야. 좀 미리 읽어둘 걸. 그냥 포기하고 싶지만. 아, 퀴즈 대회 1등을 하면 상품이 뭐랬더라? 햄버거 교환권이랬는데. 아유, 맛있겠다. 그래,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읽어보는 거야. 나 지금 잠들었던 거야? 안 되지, 안 되지. 햄버거! 잠 좀 깨자. 얼른, 얼른! 2차, 2차, 2차. 아, 그래. 시원한 콜라라도 마시고 잠을 좀 깨봐야겠다. 콜라 다 마시고 열심히 책 읽어야지. 어디, 어디? 자. 아우, 목 따가워. 아이고, 뭐야? 아이고, 콜라 마시고 그냥 또 자버린 거야? 아, 양치도 안 하고. 아이, 아니지, 아니지. 책은 언제 읽어? 어떡해. 그래, 매운 떡볶이라도 먹어볼까?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차가운 물로 세수라도. 냥냥. 아, 뭐야? 아, 참, 세수하고 바로 잠들었나 봐. 난 왜 이렇게 잠이 많은 거야? 정말 정말 졸릴 때 잠을 확 깨워줘. 그런 음악 어디 없을까? 속삭이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깜짝 놀라게 하는 이 음악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뇨. 이곳은 오스트리아의 성 슈테판 대성당.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년 성가대.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 요제프 하이든이 있다. 와, 이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야.
듣는 이들이 모두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던 소년 하이든. 그는 9년 동안 성가대원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에게도 변성기가 찾아오고 목소리가 변해버린 하이든은 성가대에서 그만 쫓겨나버리고 만다. 목소리가 이렇게 변해버렸으니 더 이상 성가대에 있을 수도 없고 이제 살 길을 찾아봐야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낡은 옷 한 벌만 가지고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된 하이든. 돈을 벌어야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래, 가발 소품질 정도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거리에서 악기 연주도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는 거야. 하이든의 열정은 어두운 밤이 되어서도 사그러들지 않았다. 난 작곡을 하고 싶어. 낮에 열심히 벌어둔 돈으로 작곡 공부를 해보자. 열심. 그러던 어느 날 하이든에게 궁정음악가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보내온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귀족 가문 에스테르 하지. 당신이 하이든 씨군요. 우리 가문을 위해서 열심히 작곡을 해주길 바랍니다. 에스테르 하지를 빛낼 품격 있는 음악을 부탁드려요. 저를 믿고 맡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이든은 말 그대로 정말 열심히 엄청나게 많은 곡을 만들어낸다. 이제 이 곡만 완성하면 100번째 교향곡이야.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에스테르 하지 가문에서 신뢰악, 오페라, 교향곡 등 수많은 작품을 완성한 하이든. 그의 명성은 유럽 전역에 자자해져 멀리 영국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60대의 하이든은 영국 런던에서 음악회를 열게 된다. 드디어 영국의 청중들을 위해 작곡할 기회가 생겼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연주를 듣다가 졸고 있단 말이지. 이번에 준비한 음악을 들으면서는 졸 수 없을걸. 의미심장한 표정의 하이든은 어떤 곡을 준비했을까?